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죽을 때까지 때를 밀면 안 되는 이유 다섯 가지! 오늘 영상은 때를 밀면 안 되는 이유와 효과적인 샤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채널 고정! 첫 번째, 피부는 인체 보호 기능을 해줍니다. 장벽 기능이라고도 불리는데 더러운 환경에 노출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장벽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.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각질층입니다. 두 번째, 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. 각질층은 피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외부로부터 균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. 그리고 수분과 몸의 중요한 성분이 빠져나가는 걸 보호해줍니다. 얼굴도 이렇게 세수를 할 때 뭐 너무 이렇게 자주 하거나 많이 하면은 오히려 더 건조해진다고 들었어요. 세 번째, 때를 미는 건 각질층을 제거하는 것이다. 이태리 타월로 밀면 돌돌 말려 때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각질층이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. 즉,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각질층을 벗겨내는 어마무시한 행동입니다. 네 번째, 피부가 건조해집니다. 각질층이 벗겨 나가졌으니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럴 경우 소양증, 가려움 증상이 생깁니다. 다섯 번째, 샤워와 목욕 시 비누칠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하루 동안 쌓인 먼지, 유해물질, 땀, 세균은 비누칠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대신 보습제는 꼭 발라야 합니다. 이때 비누나 바디워시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저는 때를 평생 밀어온 1인으로서 반성하게 되네요.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밀고 한 번 더 안 밀었거든요. 네네네. 피부과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서 앞으로도 안 밀겠습니다. 저도 안 밀어 봐야겠어요. 오늘은 때를 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특히 요즘 겨울철이니까 그렇죠. 건조하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